오늘 우리 함께 볼 이 시편 6편 말씀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을 당하고 징계당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편 6편에 이 시편의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나오진 않지만 징계를 당하고 책망을 당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아마도 자신이 지은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당하고 징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경자들은 이 시편 6편을 시편의 많은 시들 가운데 참회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참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6편 말씀은요, 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참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죄로 인하여서 그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뼈가 떨리오니 라고 말합니다. 뼈가 떨리오니.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뼈 때린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정곡을 찌른다, 일침을 놓다 라는 이 표현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뼈 때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뼈를 때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데미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부분 또는 사람의 감정과 정신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뼈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정신과 감정 그리고 전인격이 송두리째 떨리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놓여있는 이 상황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비록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윗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참회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도 스스로 당당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하소연으로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나의 책임이 없는 듯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지금 뼈가 떨린 듯한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징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벌합니까?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에 눈물로 참회하며 돌아오는 자가 그 징계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표현처럼 내가 사망 중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수월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중에 살아가는 것 같은, 수월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그런 세상에 찌들린 삶을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를 비웃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것 봐, 너희가 믿는 신앙 그거 있어도 우리랑 똑같잖아, 그거 아무런 소용없잖아, 아마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참회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기쁨과 환희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때에, 그때는 우리를 비웃던 그자들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우매합니다. 참 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도요, 주님 앞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때문인지, 아니면 잊어서도 아닌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의 그 원인과 그 이유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여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그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또 다른 무엇 때문이라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참된 평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에 세 번에 걸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비웠던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역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여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이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그저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엎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